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청년 도약 계좌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들이 월 70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는 전액 비과세에다 개인 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청년 도약 계좌 시행을 앞두고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Q&A를 정리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출시 예상 시기는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 도약 계좌 취급 기간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 사항은 취급 기관이 모집되면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등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인지, 5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인지,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청년 도약 계좌의 경우 연중 계속 가입 신청을 받는 것인지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소득 재심사를 하는 것인지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합니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기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해지 사유가 특별 중도 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포커스 곽경호 기자였습니다.